최근 강릉을 근거지로 운영했던 상조회사 한 곳이 문을 닫아 다른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몫이 됐는데요. 법적 구제도 어렵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을 근거지로 운영하던 AS 상조가 문을 닫은 건 지난 4월 말. 한 업체가 AS 상조 가입자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상 의무는 거부해 해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상조 공제 조합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AS 상조는 납입 회차를 마음대로 줄여 이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공제 조합에는 38회로 등록이 돼 있어요. 정확 50회도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고 38회 정도 돼 있고 모든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도 많아요.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많고. 현재 피해자는 2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만도 150억 여원으로 피해자들은 AS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상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피해자들이 보호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업체 폐업과 통합 등의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양수회사가 그 선수금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걸 강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그것을 통과를 시키지 않은 바람에 이 때문에 가입 이전에 회사가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라든가 지금 뭐 예치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계약을 이제 갖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전문가들은 또 자신의 납입 횟수만큼 상조 공제조합에 적립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